요즘같이 바쁜 세상에는 시장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동네 아줌들이 모두 모여 직접 회를 뜰 때의 정겨움과 손맛 또한 만만치 않은 즐거움이다. 이거 나다 남고 먹어. 다른 접시에다 담아. 맞다, 맛있네. 연잎처럼 넓은 홍어를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써는 손에 기쁨이 넘친다. 맛있어. 어쨌거나 부잣집에서나 가난한 집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부귀를 가리지 않고 홍어를 준비한다. 홍어에 돼지고기를 곁들이고 막걸리와 함께 마시는 이 맛. 코가 완전히 횡 돌아버려요. 찡해가지고. 바로 목포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 홍탁이라 하지 않는가. 맞다, 우리 아들들아. 홍어는 꼭 축하할 잔치상에만 올라가는 귀한 것일까? 아이고.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법. 홍어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. 왜 그럴까?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상주의 손에까지도 버젓하게 들려지곤 하는 홍어가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다. 지릿하고 콧끝이 찡한 맛으로 사람을 부른다. 이렇듯 하객들이 그들먹하게 맛볼 수 있으려면 큼지막한 홍어 10마리 정도는 준비해야 하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. 그래서 한때 허례허식 철폐 대상으로 홍어회를 차리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. 그래도 남도 사람들은 홍어를 즐겨왔다.